산책할 때 좀 나눠가지고 급할 때 써먹는 간식. 그리고 이건 황태 트리시에. 간식은 주로 집에 올 때 많이 줘요. 가기 싫어하니까. 옳지. 이거 물 먹어봐, 잔디. 너도 개인기 하자, 개인기. 아니, 순디 그쪽은 더워서 안 돼. 이리 와. 이쪽은 오전 내내 그늘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조금 덜 더워요, 순디가. 여기는 아직까지 엄청 서늘해요. 좀 추워, 반팔 입고 나오면. 순디야, 여기 차오면 피할 데도 없어. 빨리 가자. 빨리 가. 왜? 순디도 어두컴컴한데 싫은가 봐. 하늘이 집 통과하기. 불리구나. 엄마 집에 있지? 더 누른데. 커피 먹을래? 뭐? 아. 엄마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데. 어제 만들었대요. 이거 얼음 넣었던 거 아니가? 넣었어, 이거. 그럼 다 녹았겠네? 녹으면 더 좋지. 맛이 없지. 얼음이 녹은 것도 모르겠다.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나 사줄까? 그럼 언제부터 일하는데? 엑스포 할 때 한 부서 자리 잡으긴 갔대, 장사하려고. 기빨려. 할머니랑 잘 있었어? 근데 흥분 하지 마, 더워, 더워. 오만 사람하고 통화도 하나 있어도 진짜 지역은 통화하는 것도 없고. 전화는 또 일찍 받는 거야. 그걸 안 하면 빨리빨리 안 하는 사람이야. 가든이는 말, 가든이는 몰라. 맨날 나오면 바쁘고, 그렇지. 그러든지 말든지. 순디 할아버지 어디 갔어? 찾아봐. 아니, 전화를 갖다 한 개는 시에서 안 받고 같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 한 개. 집으로 오라 그래서. 저기 뭐? 그럼 굶고 앉았을까? 어디 계속 기다리고? 당연히 굶고 앉았어야 되지. 하나님 좀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거? 가, 가. 집에 가자, 더우니까 빨리. 롤 유부 초밥. 이거는 어제 엄마가 연습하고 남은 거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 더 샀고. 순디가 너무 좋아. 네, 홀그레인 머스타드. 달걀도 냉면 먹을 때도 고기가 있어야지까. 원양 불고기 양념해놓은 거 팔더라고. 지난번에 치즈랑 소세지 반반 들어있는 거 샀는데 그거 맛 없더라고. 이건 하이뮨이 아니라 여기 엄마가 여기 열무김치를 담아줘가지고. 이거는 하루 정도 상온에서 삭힐게요. 무초절임인데 이것도 내 냉면. 버너가 요즘에 불이 잘 안 붙어요. 점화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도 없고 토치 집안에서 자꾸 쓰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 빠졌다, 불닭소스.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졌다. 그리고 이게 무늬가 없으니까 설거지하기도 되게 좋고. 이게 텃밭 하는 사람들은 약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채소 사 먹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키우면 나올 텐데 좀 비싸기도 하고 이 시즌이. 왜냐면 나올 때가 아니니까 상추 빼고 조금 다 비싸거든요. 그럴 때는 버섯을 드세요. 버섯이 이 시즌에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반디가 이거 추룩밖에 안 먹어가지고 바나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5,900원짜리 사왔어요. 와서 앉아? 이거를 반납 연장까지 하면 한 3주 정도 제가 가지고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출이 10권 되니까 저희 모임 하는데 계신 분들이 추천해준 소설책이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그 음식에 관련된 글들을 남긴 거예요. 그거 이제 엮은 책이거든요. 이거는 인스타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추천한 책이에요. 책 찾다가 제목이 끌려가지고 이런 방법론 책들을 저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내가 하나만 건져도 사실 평생 사는데 엄청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제 라방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련된 책이 딱 보이더라고요. 1층에서 읽는 책하고 또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좀 달라요. 이건 1층에서 읽는 거고 이건 자기 전에 소설은 대부분 자기 전에 읽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이걸 꺼놓고 에어프라이어에 하니까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이게 알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 이게 한겨울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식이.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플레인이라서 그거 아무것도 당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 그늘은 뭐 잘 안 되니까. 호스터가 그늘에서 잘 되니까 이것도 호스터고 이것도 호스터거든요. 뭐 여기도 있고 상사는 잎이 막 무성하게 났다가 이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선화도 줄기가 저렇게 다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줄기를 자르면 안 되는 게 그 저 줄기가 이제 영양분을 구근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게 다 마를 때까지는 그냥 둬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하죠. 저렇게 넘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것도 유튜브에 그 수선화 많이 키우시는 분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한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이런 나무로 지주대를 해줬어요. 일단 상사가 피면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수국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삽목은 대부분 봄에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 백합은 키가 왜 이렇게 커? 더 크면 안 되는데. 잎이 이렇게 완전히 말랐을 때 이거 제거를 해줘야 돼요. 고양이 키우면 백합 위험하다고 댓글 많이 달리는데요. 이게 실내에서는 되게 많이 위험한데 이렇게 실외에는 괜찮거든요. 실내에서 환기 안 되는 상태에서 애들이 그 백합 향을 맡으면 위험한데 그러니까 락스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락스 청소할 때 화장실 환기 안 하고 하면 수박에 이거 혹시 이 벌레 퇴치하는 법 아시나요? 이 벌레 이름을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갉아먹는데 참외는 초토화 잎이 그러니까 일부러 사체를 막 여기 뿌려두거든요. 겁먹고 오지 말라고. 근데 전혀 안 통해요. 지금 비가 자꾸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안 그래도 일조량이 부족한데 저희 집이 수박이 올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딧물 있던 나무인데 제가 주방세제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잡긴 잡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잠깐만. 아 사람들 와가지고 앉았던데 냄새 맡고 있는 거. 그래 니 영역이다. 저기 산책로인데
지금 아직 해가 안 져가지고. 뭐해? 신기야. 왜 굴러 나갔어? 어디로 들어올래? 나올래? 아, 나보다 낫다, 야. 어? 아, 좋네. 이래가지고 또 냉장고에서 12시간? 아, 위에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소리가 좀 달라서 그런가. 잘자, 우리 애기. 짖지 마. 알았지? 근데 무서워. 어, 무서워. 내 영혼이. 오씨. 간다. 이거 내 거야. 나도 좀 먹자. 내가 만든 건데. 플레인 요거트다 보니까 당분이 하나도 없는데 바나나가 완전 후숙이 잘 돼가지고. 신디야, 엄청. 야, 할머니. 똥제이. 왜? 방에 똥 싸놓고 갔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또 화장실에 이었더만은 화장실이 참 이가고. 아이고, 화장실 안 하는 짓을 했었고. 급했는갑다. 요새 유산균을 많이 먹더만. 작년에 못 안 났냐. 내년에는 검정색 비닐 살까봐. 여긴 좀 커요. 뛴다, 야. 그래도 줄기 상태 비해서는 마늘이 좋다, 야. 짙은 속에 콕 다묻힌 건 이래가지고. 불이 다묻고, 이거. 야, 엉망이야, 엉망. 잠만 자마. 제발.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잘 될란가, 이리고 썩고, 썩고. 봐라, 이건 크다. 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컸어? 아까 그래, 재지겠구나. 여 밑에는 바위가 있어, 그래. 밑에 땅 없네. 아, 이쪽에 많아, 이쪽에. 완두콩 가지고도 그거 해먹는데, 콩국수. 떨어졌어. 어. 어. 아이고, 다 맞지. 애기를 봐봐, 봐라, 애기를. 어? 어, 잡았다. 오!
나도 좀 줘. 집에 있는 거 못 줘서 안 먹고. 뱀 나올까봐 무서워. 만져봐, 상태를 놔두지. 통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좋겠다. 얘도 마늘 실한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거? 심심해. 어, 산책도 조금밖에 못했지. 성적도 안 나오고.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지. 아니, 내년에는 검은 걸로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아빠, 그래도 조금 괜찮아? 어? 아버지는 안 그렇게. 마른 지침을 잡고 가는데. 나도 기대하네. 빼고. 아, 좋은 거. 맛있나? 우리 먹는 질이 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래꽃이에요, 달래꽃. 장난 아니게 예쁘죠? 와. 후기가 좋아서 인터넷에서 산 건데. 이, 삐었네, 여기. 근데 이거 뿌려야 될 것 같아. 고기 없어? 그거 없네. 아니, 부르려고. 맛있나? 응. 역시, 거기서 한 거야. 열무 이름 찍어 맛있네. 아, 12시간 지났는데. 여러분, 액티비아로 하세요, 액티비아. 와. 이거 스테인리스로 떠도 돼요. 이거 실험도 했는데 균 안 죽는데요, 여러분. 아니, 이거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거 할 때는 잘, 잘 섞어주세요. 끓는 물에 다시 그 소독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뚜껑을 바꿔주는 거. 끓고 불 끄고 한 1분? 2분 정도 식혔다가. 이 책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머리만 묶이면 돼. 머리만. 이게 셀프 미용 이런 거 뭐 세트 치면 나오거든. 2만 얼마짜리. 괜찮은 거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너무 닭다리처럼 잘라. 단지는 순디가 몰아넣었어. 아, 오늘 많이 했잖아. 니 한 3, 4시간 산책했다, 단지야. 이게 있으니까 설치하겠는데.
머리가 가벼우니까 날아갈 것 같네. 진짜 잘할 것 같아. 쌈장은 정말 잘 되는데. 꼭이 꼭이 없어. 이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오, 좋았어. 이 접시가 굉장히 무거웠거든. 밤에 입기 살짝 무섭긴 한데 재미는 있어요. 와. 팔 따위 쓰지 않는다. 아니, 그린 요거트 안 만들까봐요. 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금낭하거든요. 금낭아 씨앗이 이게 날려가지고 여기서 발아를 했나봐요. 근데 이게 이쪽에 라인에서 자라면 안 되거든요. 얘네는 돌틈이나 그늘 같은 데서도 잘 돼요. 많이도 발아있다나 돌쇠는. 아, 이게 지금 오인데 여기랑 여기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 빨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로 물을 좀 줘서 불려야 돼. 이거 그냥 빼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여기 도라지가 몇 개 없거든요. 이거 여기 심어서 이렇게 쭉 땅으로. 와, 많이 컸다. 소고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까 그 유청인데 이걸로 음료를 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 꿀. 오. 아니, 원래 달걀 안 넣는데 저는 이게 고기가 익어가지고 들러붙질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쳐봐야 되는데. 어, 그 부분 잘 접던데. 아, 뭐야. 너무 무식하게 많이 넣나? 이. 아니, 그냥 이래가지고 먹을게요. 가자. 이거 진짜 맛있는데 혼자 먹을 때 해서 드세요. 이 비율이 뭐가 안 맞아서 그런가? 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약간 싱거운 느낌. 그렇죠, 그렇죠.
켜수는 나중에 헷갈려. 이게 어떤 게 켜순이고 어떤 게 원가진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요만할 때 다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조금 달렸거든요. 이건 일단 제거를 하고. 이게 그늘에 놔둬야 되고. 씨앗 발아는 이것만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산 게 아니라 동네 할아버지가 주신 그 수박풀 꽃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꽃이 색깔이 연두빛인데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씨를 좀 얻어가지고 한 건데 다는 아닌데 발아가 많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안 자란다고? 그 어느 정도 좀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이게 침수 한번 당해가지고 망한 것 같아요. 고수랑 쑥갓이랑 심었던 거는 여기 지금 옮겨 심었거든요. 이게 분랑아 줄기인데 다 말라서 정리를 해줄 때가 됐는데 여기 정리하면 진짜 너무 휑해가지고 계속 놔뒀는데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스테베예요. 핑크색이다. 두 개 심었는데 하나 살았어요. 이 연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 티도 잘 안 나. 몇 년 기다리셔야 돼요, 예쁜 거 보려면. 치즈 같아요.